이 알버트 프레드릭 메멀이라는 영국의 등산가가 그 당시에 영국의 이제 알프스 등반을 꾸준히 하다가 히말라야 등반했다가 39살에 사망하신 분인데 이분의 철학이 얼마나 어렵게 올라갔는가가 중요하다. 정상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13자 완봉 뭐 이런 게 전부 다 등정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성과 결과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뚜기 같은 기업이 1500억 상속세를 연부연납이지만 6회에 걸쳐서 100% 납입했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갑두기가 돼서 요새 MZ세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 굉장히 이제 갑두기로 탄생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 있는 행동.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농업회사 바우어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설립한 스타트업인데 뉴욕에 아예 그냥 이제 건물 안에서 실내 농업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약간의 식품 회사 사례를 좀 많이 갖고 봤는데요. 그래서 전통 농업 방식보다 95% 물이 절감되고 생산량이 100배 높다. 이제는 그야말로 AI로 농사를 짓는 시대로 접어든다는 건 바우어리라는 CEO, 바우어리 CEO가 가장 현대적인 농업 기업으로 가장 그 하이텍으로 환경도 더 생각하고 더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뉴욕의 농업회사 바우어리 사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는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 지속 가능성도 뭐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ESG 경영 때문에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파타고니아가 197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회사지만 85년부터 회사 초창기부터 매출의 1%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계속 해온 기업이거든요. 블랙야크에 그래서 강태수 회장님이 이 유럽에 진출하려고 굉장히 그 고난을 겪다가 유럽에서 하도 ESG 친환경 소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게 오히려 지금 하는데 사업하는데 도움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로 플라스틱을 이렇게 그 만들어가고 은평구 같은데 그 많이 해가지고 이게 ESG 경영의 선두주자인데요. 기업이 지자체를 설득해서 쓰레기 그 분리수거를 이게 사실은 이제 이름표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름표 때문에 이게 질이 안 나오니까 플라스틱 병을 페트병을 그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해서 은평구에 여자 구청장이 제일 협조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티셔츠 하나가 탄생되는 거예요. 페트병 15개는 티셔츠 하나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랙야크의 전체 물량의 30-40%까지를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페트병으로 만들어서 페트병을 없애버리는 게 중요하죠. 없애버려. 페트병을 없애버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 네슬레라고 하는 전 세계 1위 기업 있잖아요. 식품회사 1위 기업. 150년 된 회사인데 ESG에서 단연코 1위 점수를 받는 회사인데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하더라고. 너무 공부만 잘하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도 높은데 ESG도 잘하니까 그 굉장히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냐 굉장히 이제 질투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그 ESG에 실패하면 다음 세대 소비자를 놓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는 좀 이제 베이비부머 X세대가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덜한데 이제 MZ세대로 가면은 굉장히 환경에 민감하고요. 굉장히 공정에 민감하고 굉장히 그 ESG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차세대 소비자들이 우리를 선택해야만이 우리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네슬레가 ESG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의 그 개인, 지역, 지구 단위까지의 뚜렷한 목표와 슬로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이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크노르라고 유니레버가 또 굉장히 또 잘하죠. 우리 ESG에서 가장 이제 점수가 높은 기업이 네슬레하고 유니레버인데요. 유니레버는 아예 그냥 이 사명 자체가 컴퍼니 미션 자체가 우리는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다. 이렇게 완전 유엔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밸류 체인 뭐 이런 게 아워 스트래티지 보면은 뭐 여기 뭐 유니레버의 지속 가능 리빙 플랜 뭐 구체적인 숫자 목표 그래서 유엔이 추구하는 16가지 그 우리 서스테이너블 골이 있는데 이런 골하고 굉장히 잘 부합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 기업인데 왜 UN 같이 이렇게 뛰어야 되냐. 저 뭐 다국적 기업이니까 난 그런데. 근데 이미 지금 우리 애플의 시가총액이 3,000조고 아마존이 우리나라 이제 2,000조잖아요. GDP가.
아마존이 2000조가 돼가지고요. 다국적 기업은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의 GDP를 뛰어넘는 수준이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유니레버나 아마존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요,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정부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요청받고 있고요.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실은 너무나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다한 과거의 어떤 유엔이나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이제 기업이 하게끔 강요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토양 침식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 크노르의 기업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버의 세부 우리 제품 브랜드인데 굉장히 그 만들어지는 모든 공급망 과정, 아까 등노주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그 환경적으로 수준이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프리미엄이고 친환경적인 게 우리 MZ세대한테는 프리미엄이 되겠다. 등노주의가 프리미엄이다. 등정주의. 공부만 잘하고 그 마음이 나쁜 애는 이제 안 쳐준다 이거죠. 성과만 좋아가지고는 이제는 프리미엄이 아니다 라고. 독일의 밀레라는 이 상장도 안 한 회사인데 독일의 프리미엄 가전업체, 우리나라 30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삼성전자 냉장고가 꽂히지 않고요. LG전자도 안 꽂히고 다 밀레를 꽂거든요. 밀레코리아 대표가 고희경 대표가 제 박사 제자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이 집을 가서 좀 들여다보니까 이 세탁기 무게가 100kg 막 80kg 막 이러더라고. 이거 도저히 뭐 주부들은 못 움직일 것 같아. 그럼 왜 이렇게 무겁냐? 그만큼 이제 견고하게 뭐 수만 시간 테스트하고 1만 시간 테스트한 후에 하자 없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더 옷이 잘 빨리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프리미엄으로 포지셔닝 한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란 거는 어떤 허리티지 역사 4대째 지금 이제 역사.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는요 기업 역사가 50년 이상 되면 다 프리미엄 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SPC 삼립 프리미엄이다. 50년 이상 됐으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프리미엄이다. 103세 강사 김영석 교수님 프리미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고객 경험. 오프라인 고객 경험은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기업이 2년 동안 굉장히 궁지에 몰렸죠.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뭐 많이들 어려워졌고 이미 부도가 많이 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성공하려면은 고객의 어떤 니즈를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멀티 라이프란 개념이 있고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고 이 부모와 민지라고 하는 두 개의 시장 중에 뭐 둘 다 잘하든지 하나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에 가서 그 앞에 그 공원 저기 뭐냐 배분호수인가요? 거기는 뭐 한 30-40분 걸으니까 한 바퀴 돌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롯데답지 않게 우리 신동빈 회장이 딱 이렇게 갖고 온 설계도 찢어버리고 젊은 애들한테 맡겨 그래요. 젊은 애들이 설계한 거라 그러더라. 그래서 롯데답지 않게 이게 잘 됐는데요. 가보면 와우합니다. 와우. 왜냐면 겉으로 보면은 그냥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처럼 생겼는데 딱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딱 나와.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게 완전히 이게. 그 빌라스라는 게 원래 이제 단독 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빌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멀티 라이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쇼핑은 쿠팡에서 하고 여기는 쇼핑을 가는 게 아니라 힐링하러 가는 거죠. 힐링. 물론 쇼핑도 좀 하겠죠. 밥 먹으러 가는 거 뭐. 그러니까 요새 가본 백화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매 공간이 전체 면적의 50% 이하로 가면서 나머지 공간은 뭐 우리 현대라든지 더 현대 여의도에 아니면은 뭐 아트앤사이언스 이런 데 아름답더라고요. 그 대전의 신세계백화점 아트앤사이언스 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간으로 오프라인을 만들어야만이 이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이커머스와 오프라인하고 소비자가 5대5로 소비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멀티라이프라는 개념이 융합하고도 있어요. 융합. 이 멀티라이프라는 게 온라인 오프라인의 생활 또는 뭐 그 익스피리언스가 요새 융합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그 소비자 가전하고 IT 모바일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부서로 통합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기기 경험이다. 삼성전자의 기계를 경험하는 거다. 뭐 IT 모바일 이런 채널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스피리언스로 부서명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VD, 생활가전, MX, 네트워크, 의료기기, 로봇을 다 이렇게 따로 있는 거를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융합 경험.
그러니까 삼성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경험을 고객들이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디바이스 솔루션하고 익스피리언스 두 개로 이제 나눴다는 거죠. 이거는 B2B니까 뭐 익스피리언스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고객 이제 B2C 세팅으로. 그래서 고객 경험 지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이제 고객 경험 지도.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어디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제가 하나의 사례가 있으니까 고객 경험 지도만 기억하셨다가. 그냥 다섯 번째 원칙은 이제는 이제 MZ 세대가 주력 우리 종업원들이라면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우리 Z세대 신입사원이 6시 5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님하고 내려오는데 인사를 안 했다는. 근데 인사를 안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놀랐는데 인사를 안 하, 그 다음날도 안 했다는 거. 계속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6시까지만 이 회사 직원이지 6시 1분부터는 나는 나다 이거죠. 완전히 이렇게 회사와 자기 생활을 분리하는 워라벨 워라블 또는 완전히 이제 이런 놀라운 세대가 이제 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회사를 잘 운영하려면 이 결국은 이 내부 고객 만족을 통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뭐 카카오가 우리 브라이언 회장님께서 그 뭐 카카오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으로 막 150개까지 계열사 분리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의 브라이언 회장이 항상 하는 얘기는 우리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일을 하고 싶다. 문화. 그러니까 어떤 기업 문화가 수평적이고 고객이 만족스러우면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나모리 가즈오 교토 세라믹의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님이 2011년에 그 저펜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자기 공기업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1년 반 만에 흑자로 전환해서 딱 나와. 돈은 안 받았는데 1년 반 동안 이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킨 때 핵심이 종업원 교육이에요. 굉장히 황당한데 종업원이 만족스러운 종업원이 만족스러운 고객을 낳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영미 자본주의 전혀 거꾸로 우선순위가 영미 자본주의는 주주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종업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사장 CEO가 주가만 많이 띄워가지고 굉장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분은 그 창업 이후로 한 번도 적자가 없는 뭐 아메바 경영으로도 유명하지만 종업원 우선주의, 종업원 행복한 종업원이 행복한 소비자를 낳고 주주가 맨 마지막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타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그래서 2008년 이후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미 자본주의는 이미 수명이 다 된 걸로 보이고요. 독일이나 일본식 자본주의, 이런 자본주의는, 4.0 자본주의는 이게 종업원보다는 이제 기업 사회, ESG, 사회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종업원, 소비자, 주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세라식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세라식의 환경과 종업원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경영을 하는 게 가장 일본의 경영 방식이 그랬으니까 일본에서 가장 장수기업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표가 이 대한제분이 50년 이상 된 회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밀가루 회사인데 그 밀가루 만드던 공표가 이 MZ세대와의 다양한 접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난을 쳐봤는데 그게 대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년 동안 이것저것 하다가 맥주 팝콘 뭐 많은 시도를 했더라고요. 콜라보로. 물론 이제 자기네가 직접 만들진 않고 이 회사의 브랜드를 이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 생산업체들하고 콜라보를 많이 하다가 이 곰표 맥주가 히트치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곰표가 다시 그 리트로 마케팅이라는 리트로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로 곰표를 리뉴얼하는 데 성공했죠. 노티드도 MZ세대 대표적인데 야 이게 그 요새 이제 줄 서는 거를 우리 베이비분은 이해를 못하시는데 얘네가 왜 줄을 서요? 막 한 시간도 줄 서잖아요? 음식점이 됐건 디저트 카페가 됐건 이런 도넛스 가게가 왜 줄 서요? 사진을 찍으려고 인스타그램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아까 플렉스숍이라는 게 나도 여기 갔다 왔다 노티드에 갔다 온 게 자기 인스타 팔로워들 뭐 30명 사이에서 이게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한 시간 막 두 시간 막 줄 서는 거. 근데 이제 부모 시장도 내가 이제 노리면 이런 대박이 난다는 거죠. 제가 이금교장도 잘 아는데 이 1933년생이잖아요. 이 사람은 겨울에도 코트를 입지 않고 막 나랑 이제 점심을 먹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코트를 입지 않아. 다 우리 다 코트 오버코트 입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 왜냐면 자기는 열이 난대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아 사냥 분유를 먹어서 건강하대. 그래서 사냥 분유를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왜냐면 중국은 애기들이 많으니까 근데 중국도 애를 낳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실패하고요. 아, 분유는 잔뜩 있는데 사냥 분유 어떻게 팔아? 아 리포지셔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60대 70대 여성 고객들이 이제
우리 하이뮨을 선택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3배 났어요. 대박 났어요. 이준수 사장한테 이 책을 팔아요. 난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지. 팔려고. 이준수 사장이라고 이분 아들이 숙대 교수를 하다가 45세 때 끌려갔어요. 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까 80이 넘었으니까 네가 와라. 근데 지금도 회장님이 사장하고 있어. 이준수는 영업부장 정도.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셔가지고요. 자 이제 그 새로운 디지털 고객 경험인데요. 이 세 가지 경험을 얘기하는데 일곱 번째 원칙이 이제 뉴커머스인가 뉴커머스. 뉴커머스가 뭐냐? 커머스는 커머스인데 큐레이션. 큐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뭐 큐레이션 아시죠? 이렇게 맞춤식. 그 다음에 옴니 경험 아까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심리스한 경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베이비 부머의 쇼핑은 이게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로 쇼핑을 하다 보니까 구매 후기가 남이 한 고객 경험이 그 다음 소비자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이 개인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쇼핑에서 가장 중요한 게 5A라고 해서 마지막에 추천해요. 그래서 만족한 고객이 댓글로 아 이거 제품이 좋습니다. 뭐 책도 이 책은 꼭 필독서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애드보케이트 옹호하는 그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는 거거든요. 고객이 그 회사의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 사람을 일부러 전도사로 키운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의 앰베서더가 그 역할을 하는 소비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가 그 전에도 알아요는 인지도가 중요했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 어필하고 에스크라고 하는 새로운 또 단계가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구매가 이제 어떤 검색 활동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이제 에스크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구매 단계가 생겼고 액트도 과거와 똑같은데 과거에 없던 게 에스크하고 애드보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애드보케이 이게 이제 구매 후 평가를 통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그 다른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엄청 준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이커머스상에서 변화인데 최근에는 이제 고릴라스가 2020년에 창업을 해서 우리 전 세계 역사상 10개월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됐다 그래가지고 창업 8개월 만에 독일 역사상 최단 기업 유니콘 기업이 됐는데요. 이 고릴라스가 어떤 기업이냐면 그 이렇게 15분 만에 식자재를 배달하는 이게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우리 그런 도시에서 해가지고 지금은 60개 유럽의 60개 도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뭐 쿠팡 이스라든지 뭐 이런 배달 서비스 최근에 이제 6월 초에 우리가 그 택시 호출 서비스인 뭡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6월에 지금 며칠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큐커머스라고 하는 15분 배송. 근데 이제 쿠팡은 아 저기 카카오는요 이제 오토바이가 아니라 다 이제 뭐 퀵보드 도보. 그래서 자기가 킥스라고 하는 카카오 킥스라는 앱을 깔면 여러분 퇴근하다가도 일 하나 해야지 딱 치고 그냥 배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회사들이 난리가 났느냐. 우리 GS25가 다 구축해놔. GS25가 퀵서비스 하는데 GS25가 지금 박살났네. CU가 이제 카카오 거기에 들어갔거든. CU.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카카오 앱을 통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CU에 있는 편의점 뭐 그다음 뭐 또 이제 여기 뭐 다 모든 웬만한 파리바게트부터 시작해서요 웬만한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를 다 전부 다 회원사로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큐레이션은요 이 마이리얼 트립 스토리가 아주 지배적인데 여러분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주도 가면은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가던데 뭐 그 다음에 뭐 올레길 걷고 그냥 돌아오는데 요새 이제 MZ세대 특히 Z세대는 마이리얼 트립을 딱 가서 가방을 큰 걸 하나 갖고 가세요. 공항에서 이 큰 가방을 숙소로 옮기는데 8,000원 주고 가방을 없애버려요. 공항에서부터 그냥 곧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러면 김 기자와 요가하기 뭐 이런 걸 가더라고. 예, 이 마이리얼 트립은요 해외에 투어 가이드하고 국내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하던 회사인데 2020년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이 사장이 이 잽싸게 아 이거는 장기전이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장기전으로 간다 판단하고 제주도에다 올인 그래갖고 종업원이 그 당시에 130명이었는데 제주도에 올인해서요
사람들을 안 자르고 80명 더 고용해서 200명이 넘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상품을 천 개 개발해서, 천 개. 미친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상품을 천 개 개발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어? 제주 신화월드에서 다이닝 뷔페. 28,250원이네요. 33,000원 찍었고. 달빛 산책, 달이 빛나는 밤, 올티스의 야간 다원을 산책하는 거 43,000원. 비싸다. 그러니까 이런, 제주도에 상품을 10,000개 개발했으니까 이제 제주도를 자주 가겠죠. 1,000개를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Z세대는 제주도에 한 뭐 2박 3일로 한 500번 가야 됩니다. 제주도 정통하게 하려면. 대단합니다. 이게 큐레이션, 큐레이션. 하나은행은 이제 스마트 앱에서 PB 손님 30억 이상 가지고 들어간 PB 고객은 이렇게 화면이 열리고 나이 든 사람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네 개의 서로 다른 화면이 나서 초개인화라. 한 고객을 한 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네 명의 서로 다른 고객으로 대하는 걸 초개인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무신사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 이제 또 다 아시죠? 무신사가 온라인 회사인데 그 이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홍대점을 냈는데 이게 환장 이게 뭐 완전히 메카가 돼가지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걸 다섯 개 더 낸다는 건데 무신사 쇼TV까지.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험이 동시에 되는 옴니채널 업체가 됐다 무신사가. 이케아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이케아가 원래 가상현실 이거 증강현실 하면서 가장 먼저 테크놀로지를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우리 전통적인 리테일러 중에서 카테고리 킬러인데 그래서 이케아 라이브도 하고 이케아 앱을 통해 가지고 모든 채널에 가서 이걸 D2C라고 하잖아요. D2C 요새 나이키에서 하는 나이키가 이제 그 아마존하고 2020년에 결별하고서 D2C 자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 매출의 3, 40%를 지금 D2C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제 유통업체 필요 없다 이거지. D2C 유통업체 필요 없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그래서 이케아도 대표적인 또 옴니 경험의 회사. 스타벅스도 사이렌 오더라는 걸 해가지고요. 이제 사이렌 오더를 해가지고 가서 픽업으로만 하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험을 이었다. 그래서 사이렌 오더에 돈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남미의 웬만한 은행보다 수신액이 더 많다. 스타벅스 전 세계 2조 5천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은행 아니냐 이거. 빅블러 기업으로 우리 스타벅스 같은 거. 디즈니는 2020년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이거 난리가 났어. 애들이 안 오죠. 근데 이제 그 디즈니 사장이 또 이걸 개발했어요. 이거 매직 밴드라고 해서 매직 밴드를 개발해가지고 했더니 줄 서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축되고 어디에 있는지 이걸 가지고 돈도 되고 뭐 열쇠도 되고 뭐 위치추 이제 애 분실할 위험이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되면서 오히려 디즈니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옴니 경험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면서 주가도 오르고 내방격도 늘고 매출도 다시 정상화 더 많아 2019년 한국 아메이는 제가 최근에 이제 자문한 회사인데요. 한국 아메이가 원래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이거 다단계 업체 아니에요? 종교 120만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ABO라고 하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가 120만 명이에요. 소비 종교 아메이 제품만 쓰는 굉장히 근데 작년에 또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 대비 2021년에 매출이 70% 올랐어요. 배수정 CEO라고 뭐 젊은 여자 사장인 줄 알았더니 나이는 좀 있는데 젊어 보이던데 알 수 없죠. 눈만 보이니까. 배수정이라고 하는 사장님이요. 그 이 25센트 라이더라고 하는 이제 150만 원짜리 이 자전거를 AB한테 막 뿌려줘 가지고요. AB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요새 운동하면 돈 생기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하면 25센트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가상현실에서 150만 중국제 자전거인데 자전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150km까지 그 탈 수 있는 자전거를 하는데 자전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ABO끼리 타는 거죠. 자 오늘 5시에 만나서 우리 그 뭐 양재까지 같이 자전거 타자 그러면 가상으로 응? 원창이 같이 타자 그러면 원창이하고 소용과 같이 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 5명끼리 막 때로 막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그래서 그게 아주 그냥 재미가 붙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5명 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정보 교환하고 아 우리 신제품 나왔는데 뭐지? 그래서 70% 이상 매출이 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원격 회사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25센트 라이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더 라포가 형성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직업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여성들은 전업으로 하고 그 남편들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결론으로는 이제 제가 브랜드 그 다음에 DX, CX, DCX 세 가지 X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 경험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제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더 불행해졌고 세상이 헷갈려졌으며 그 다음에 갈등이 심해졌으니까 이제 기업들의 어떤 사명이 소비자들한테 행복감을 주는 이제 우리가 행복해서는 아니지만 이제 유토피아적인 그런 고객 경험을 선물해야 된다라고 제가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19년 차 오토바이 라이더로서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저 혼자 사니까. 저는 어떻게 여행하느냐? 그냥 충동적으로 해, 충동적으로. 오늘 이런 밤에는 떠나지 않지만 일요일 아침 11시에 오늘 해가 너무 하늘이 너무 밝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양양 쪽으로. 양양 쪽으로 가다가 인제 네이버도 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요새 저 19년 정도 되면 한국에서 거의 이렇게 이걸 치지 않아요. 왜 안 칠까요? 새로운 길로 가야지 재밌으니까. 가던 국도만 다니면 재미가 없고 우린 고속도로 못 타요. 그러니까 여행의 행복은 우연과 불확실성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바이크인데 제가 오아시스 정글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1박 2일로 가려고 그래요. 1박 2일. 편의점에서 패티 사면 되니까 1박 2일로 항상 떠날 수 있어요. 자, 1박 2일로 가려고 마음 먹고 갔는데 인제 미시령곡의 옆에 인제에서 스피디움이라는 호텔 아세요? 스피디움? 자동차 경주장에 호텔이 있어요. 스피디움이라고. 인제 거기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8만 원이더라고 쿠팡에서. 그래서 뭐 잘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자고 또 나와가지고 미시령곡에서 삐부하다가 그 저기 스피디움에 카운터에 우리 여자 스텝이 여기서 이 호텔이 좋은 점이 뭐냐 물이 좋대는데 이 주변에 온천도 있대. 아니 무슨 미시령이 온천이야. 내가 해서 아 여기 주변에 온천이 있대. 그래서 오아시스 정글이라는 온천이 스파 캠핑장. 우리나라 캠핑장이 수백 개지만 온천 있는 캠핑장은 여기밖에 없대요. 오아시스 정글 온천 노상 온천입니다. 온천을 딱 30분 했더니 너무 행복감에 젖어가지고요. 발견했잖아요. 우연한 횡재. 돌아왔어요, 집에. 여행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해야지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이걸 적용해보면 고객들한테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우리 회사를 경험하면서 우연과 불확실성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 속에 숨겨진 행복의 비밀이라고요. 이게 행복, 관광학과 교수들이 쓴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의 고객 전이 맵인데 스타벅스 같이 그런 단순한 서비스도 이렇게 20개 고객 접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서비스를 한번 커스터머 전이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 사명이 있다면 행복은 과거를 긍정하고 미래를 지향하는데 현재 쾌락도 좀 있어야 가장 긍정. 가장 쥐약은요 행복감을 가장 떨어뜨리는 건 과거 부정.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과거 부정적으로 하니까 행복감을 너무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현재 운명도 안 좋아요. 현재 운명으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 잘하자. 이생망. 20대 애들이 너무 이번 생에 망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운명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불행의 원인이다. 그래서 과거를 긍정하고 미래를 지향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